네, 주식시장에서 바닥이라는 걸 말하는 게 정말 어떻게 보면 무모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게그 바닥 밑에 지하 있고 뭐 지하 2층, 지하 10층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사실 주가가 하락하는 데에는 지지선, 방어선이 전혀 무력합니다. 오늘 아마 카카오그룹 주가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요. 새로 나온 악재는 없고요. 이들이 이렇게까지 빠질 만한가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정확한 답은 못 내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돌아서면 무서운 게또 주식이니까 카카오그룹 주왜 그런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죠. 이번 시간 프레스티지 연구소 반종민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물론 올랐을 때는 분명히 오랜만한 이유가 있었고 이슈가 있었는데 뭐 지금은 유동성 장세가 아니라고 하지만 왜 유독 이렇게 네이버 카카오에게 냉혹한 현실일까? 아마 주주분들은 계속 그걸 생각하실 것 같거든요. 유독 이들이 더 빠지는 이유, 오늘장만의 이유는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장만의 이유는 없습니까? 사실 뭐 오늘장에 대한 큰 이슈나 그런 부분들은 크게 있다고 생각은 들지는 않습니다. 이게 뭐 포커스가 뭐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한데요. 제가 바라봤을 때는 이렇게 빠지는 이유는 아무래도 코로나로 인한 IT 산업이 좀 급진적으로 발전이 됐었잖아요. 그러면서 카카오 네이버가 그 당시 땐 크게 이제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크게 이제 주목을 받았었는데 IT 열풍으로 인해서 이제 제조업에서 비대면 사업 부분을 통한 IT 플랫폼에 대한 사업이 이제 주력이 되면서 기업 자체가 굉장히 크게 성장을 했는데 이 성장세가 지금 둔화되면서 현재 좀 성숙기에 와 있지 않나라고 지금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 성숙기 다음에는 이제 세태기인데 이 성숙기를 좀더더 이제 늘려가려 한다면 새로운 플랫폼에 대한 구축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카카오나 네이버나 지금 웬만한 거다 하고 있잖아요. 뭐 심지어는 카카오 TV도 있고요. 그만큼 이제 여러 사업이나 그런 부분들을 되게 다각화하면서 나아갔던 기업이기 때문에 새로운 플랫폼이 있지 않는 이상은 이전에 엄청 큰 고점 대비에 주가를 회복하기에는 다소 많이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부분들은 신사업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좀 노력을 해야지만 회복이 될것 같고요. 그거 말고도 이제 뭐 최근에 소비 심리 위축이라든지 금리 상승, 또한 이제 분쟁 관련된 이슈들이 있잖아요. 이러한 이슈들이 다 복합적으로 엮이면서 전체적으로 지수와 함께 같이 하락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예측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오늘 뭐 여러 경제 방송사에서 다 카카오그룹 이야기를 할것 같아 식상할 수 있지만 정말 카카오가 이렇게까지 하락할 만한 거였나? 라는 데좀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먼저 첫 번째. 오늘은 뭐 카카오 그룹주라고 했습니다. 카카오만 하락하는 게 아니라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카카오케이미즈, 카카오라는 이름을 단 회사들이 다 밀리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카카오랑 자회사의 그 주가는 좀 다르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왜냐면 카카오가 그동안 주가가 크게 올랐던 배경에는 상장하지 않았던, 당시에 상장하지 않았던 자회사들의 그 프리미엄까지 다 가져갔기 때문에 오를 수 있었던 거였거든요? 근데 이 자회사들이 상장했을 때 당시에는 이미 좀 시장의 시선이 안 좋게 싸늘하게 바뀌고 있는 탐이어서 이들은 그렇게까지 오르지 못했다는 거죠. 근데 왜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이런 아이들도 카카오와 동일시하면서 주가를 그렇게 빼는지 좀 다르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뭐 아까도 산업적인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크게 성장을 했지만은 뭐 기업 자체가 이제 분사가 되면서 각자 이제 나눠졌잖아요. 근데 나눠졌는데 해당 사업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추가적인 이제 발전이 없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사실 그 당시 때뭐 이전에 굉장히 크게 올랐었잖아요. 뭐 공모주 관련된 이슈는 굉장히 코로나에서 큰 이슈였고 그 대표적으로도 이제 SK 바이오팜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당시 때 공모가가 4만 9천 원이었는데 26만 원까지 상승했다가 지금 5만 원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마 예전에 제가 2년 전에 출연했을 때도 아마 SK 바이오팜을 공모가 내려오지 않는 이상 저는 매수를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만큼 그 당시 때 LG 에너지 솔루션이든 뭐든 공모가 관련된 종목들, 그러니까 상장, 신규 상장주에 대한 투기 심리가 좀 많이 있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고평가를 좀 끌어올리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그 이후로부터 신규 상장주의 이러한 주목들을 가지고 크게 끌어올렸지만은 그 나머지에 대한 신사업적인 부분들이나 새로운 부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어떻게 보면은 신규 상장주에 대한 이 부분들을 좀 카카오 그룹주에 대한 이 부분들은 좀 다르게 분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절대 아니다. 기존의 고평가를 가지고 다시 내려왔기 때문에 그걸 따로
한다 한 부분들은 좀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들도 애초에 상장가 자체가 고평가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카카오가 그 프리미엄을 더 많이 받아간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렇다고 이들을 따로 볼 거는 아닌 것 같다. 그럼 또 다른 궁금증.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룹사가 전체적으로 빠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같은 그룹사에도 어디는 뭐 미디어 광고 쪽이 많고 어디는 게임이 많고 어디는 은행 쪽이 많고 이렇게 사업이 좀 다르잖아요. 카카오 뱅크의 경우에는 금리 인상 시기에 수혜를 볼 수 있는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도 급락하고 있어요. 물론 뭐 최근에 뭐 금리 인상 시기라고 은행주들이 그렇게 잘 간 건 아니지만 카카오뱅크는 좀 자신만의 사업을 봤을 때에는 버틸 수 있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 부분들도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네.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이 카카오뱅크가 좀 이슈가 8월에 좀 있었거든요. 네. 그 당시 때 KB국민은행에서 그 주식을 시간에 대량 이제 블록 딜을 한 경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카오뱅크의 좀 장점이었던 카카오톡 송금 관련된 부분에서 중단설까지 좀 퍼졌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향후에 그 장점보다는 단점으로 좀 적용이 된 것이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수혜를 받아야 되는 건 맞기는 하지만 사실 그 네이버도 신용대출 비교 서비스를 출시를 했었고요. 또한 이제 애플페이가 한국에 이제 진입을 하는 부분들을 봤을 때는 카카오뱅크의 경쟁사들이 좀 치고 올라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다지 매력을 많이 발산을 못하는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 카카오그룹주 안에서 이들의 종목 하락을 뭐 이렇게 노려본다던가 그룹주 자체적으로 빠지는 거니까 그 안에서 좋은 사업을 갖고 있는 종목을 옥석을 가려보자라는 전략은 지금 유효하지가 않은 거겠네요. 사실은 그렇죠.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뭐 지금 답이 없어요. 그룹주는 정말 답이 없고 그 부분에서 옥석을 가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좀 카카오 그룹에서 희망적인 부분들이 조금이라도 있는 종목이 있다면은 카카오 게임즈를 좀 보시는 게 나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카카오 게임즈요? 네. 좀 의아해하실 겁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게 단기적인 상승 추세로는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장기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큰 기대를 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카카오 게임즈가 왜 나은 부분들이 있냐면 게임 신작들이나 관련된 모멘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뭐 기존에 그 국내에서 이슈가 되고 세계에서 이슈가 되는 그 경제 전반적인 부분들을 통해서 주가가 하락을 했던 부분들이 있다면은 물론 게임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신작과 관련된 기대감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통해서 단기적인 상승 모멘텀은 가질 수 있다라고 좀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아니 안 그래도 제가 카카오 게임즈하고 놀란 이유가 뭐냐면은 항상 카카오가 그 쪼개기로 욕을 많이 비난을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이제 카카오 게임즈는 라이온하트 상장 때문에 또 비난을 받을 만한 그런 위치에 놓여 있는데 저는 사실 이 라이온하트 상장 임박 때문에 투자 심리가 더 위축, 특히나 카카오 게임즈 쪽에 더 위축되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네, 일리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이게 좀 비난을 받는 거죠. 비난을 받고 그렇긴 하지만 워낙 카카오 자체가 지금 뭐 굉장히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그 상장 이슈를 통해서라도 한 번 정도는 그래도 받아주면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합니다. 너무 없어서 이러한 재료만이라도 조금 입고 가는 게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차트 흐름이나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도 신규 그 카카오페이나 뱅크나 카카오나 좀 흐름은 달라요. 그래서 그 일전에 그 초반에 출발을 했었던 3년 전 그때 가격하고 지금 비슷하게 와 있기 때문에 조금은 어떻게 보면 바닥을 다지고 한 번 정도는 반등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리고 이 부분들에 대한 이슈는 아무래도 이번에 그 어떻게 보면 상장과 관련된 라이온 하트 그 스튜디오 상장과 관련된 이슈 때문에 일부 소폭 상승을 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반적으로 모바일 게임에 대한 산업은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큰 앞으로도 장래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대부분 이제 핸드폰을 가지고 스마트폰을 가지고 게임을 많이 했던 이전과 달리 요즘은 오히려 많이 하지 않더라고요. 좀 추세가 많이 없어졌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시장 상황에서는 그렇게 큰 역할을 하지 못하겠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카카오 목표가가 9만 원 이렇게 뭐 계속 목표 주가가 인하되고 있는데 하반기 콘텐츠 성과가 주가 반등을 이끌 것이다 라는 그 안에서의 희망 섞인 이야기도 증권가에서 나왔습니다.
관 하반기 콘텐츠가 카카오를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못 끌어올리겠죠? 제가 봤을 때도. 네. 그렇게 뭐 지금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뭐다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에서도. 사실 이게 혁신적인 플랫폼이 있지 않는 이상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카카오 전반적으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뱅크도 하고 있고, 심지어 뭐 주식과 관련된 부분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고, 심지어 생활 속에서도 많이 이제 놓여져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아니라, 만약에 이제 뭐 이런 부분들은 있을 수 있겠죠. 뭐 카카오 반도체. 말이 안 되죠. 뭐 카카오 조선. 아니면은 카카오 에버랜드.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뭐, 카카오 랜드. 그러니까 랜드마크를 통한, 놀이공원을 통한 NFT나 메타버스를 이용해서 그 부분에 대한 그 유비쿼터스적인 사업적인 부분들을 연계시키지 않는 이상은 제가 보기엔 카카오에 대한 혁신적인 플랫폼은 나오기 힘들지 않을까 또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기대를 하지 않는 게 낫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뭐더 크게 하락을 하면 제가 보기에는 3만 원까지도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한 3만 원에서 4만 원까지는 바라봐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콘텐츠 성과가 나더라도 혁신적인 플랫폼이 꼭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 카카오 현재 5만 900원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지금은 뭔가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를 걸 만한 상황은 아직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보유자분들에 대한 대응 전략을 세워드릴게요. 아, 이거 사실 이런 종목은 저희가 전략을 세워드리기도 정말 힘든 종목인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 이게 구간마다 다른데, 예를 들어서 카카오다. 그러면은 10만 원 이상 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손을 쓸수 있는 부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뭐 비중이 크다 하면은 일부 좀 소폭 그 비중을 좀 줄여가면서 이 카카오는 카카오대로 따로 이제 장기적으로 보유를 하면서 나중에 그 추세 흐름이 전환됐을 때 그때 들어가면 괜찮을 것 같고 사실 이제 뭐 장기 보유 그러니까 뭐 비중이 적거나 그래도 나는 장기 보유하면서 꾸준히 삼성전자의 그 분할 매수 전략처럼 그렇게 진행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뭐 지금에서 추가 매수를 하면서 계속 홀딩을 이어가는 전략을 하시면 나쁘지는 않지 않을까. 그렇지만은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지하실이 어딘지 모르고 심지어 바닥이 어딘지 모르고 이게 싱크홀일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지켜보셨다가 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크게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수사님한테 받은 자료에 보면은 대안주로 한국정보통신을 갖고 왔는데 지금 그래요. 저 카카오 약 손절할 수 있습니다. 손절하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탈게요. 근데 한국정보통신이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그 뱅크 카카오 뱅크와 관련된 경쟁사를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카카오 뱅크나 페이나 그 외부에 있는 경쟁사는 뭐 네이버 페이가 될 수도 있고 사이버 결제 뭐 KG 이니시스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가장 그 PG사나 결제사 관련된 부분에서 핫 이슈가 되는 게 애플페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애플페이가 큰 경쟁사로 떠오를 수 있고 그거에서 앞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애플페이 관련된 종목을 좀 보는 게 낫겠는데요. 그래서 이 한국정보통신이 현대카드와 좀 연계점이 있었고 애플페이와 관련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한국정보통신을 좀 지켜보는 게 낫지 않을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의 추세 흐름도 좀 나쁘지 않고 계속 이제 급하게 올라가고 있지만은 우상향 추세로 계속 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한국정보통신의 좀 비중을 좀 작게 가져가시면서 단기 트레이딩 하시면 그래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매수는 오늘 금요일이기 때문에 오늘 하셔도 무방한 것 같고요. 네. 목표가는 좀 짧게 15,000원 정도 그리고 손절가는 12,000원 이하 좀 짧게 잡았습니다. 네, 한국정보통신 목표 주가 15,000원, 손절가 12,000원 이하 짧게 잡아보겠습니다. 오늘 카카오그룹주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수장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